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오늘 작은 콘테이너 하나 싣도록 하겠습니다. 33 콘테이너인데 사실은 3m가 안 되죠. 그래서 4.5톤 화물차나 5톤 화물차에 양쪽 문 다 따지 않고 한쪽 문만 따도 충분히 실리거든요. 약 2.4m 정도 될 거예요. 그저 편하게 그냥 33이라고 하죠. 지금 하주분은 지금 안 계셔갖고 제가 이제 요거 파손되지 않게 잘 실어줘야 됩니다. 그대로 실어주고 나중에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간단하죠? 무게가 근데 가벼운 줄 알았는데 무겁더라고요.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.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들어가죠. 원래 삼성 컨테이너 같은 경우 발이 끝까지 안 넣더라도 충분한데 요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발을 깊이 넣었습니다. 끝까지 넣었어요. 요것을 이제 제가 들고 회전을 해서 서 있을 거예요. 지금 화물차가 오고 있거든요. 화물차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선 작업을 해 놓는 거죠. 작업을 해 놓으면은 그래도 화물차가 와서 실어주면 됩니다. 진을 하고 있죠. 요 상태로 제가 이제 뒤로 후진을 해 있고 이제 나중에 화물차가 이곳으로 오면은 저 길에다 화물차를 세워 놓고선 그대로 실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간단하죠.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. 후진을 해서 실어지면은 작업이 끝이죠. 자,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. 자, 이 정도 콘테이너 상차 작업은 완전 꿀 작업이죠. 굉장히 쉬운 작업입니다.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작업. 초보자분도 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, 일단 시야를 굉장히 가리잖아요. 이 콘테이너 정도 부피면 아무리 작은 콘테이너라도 그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에 전기줄이나 이런 거 걸릴지 안 걸릴지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야 되고, 미리 왔기 때문에 제 동선을 파악해야 되죠. 지게차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거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콘테이너를 뜬 자리로 제가 지게차가 들어갔는데 저런 자리는 지게차가 빠지기가 쉬워요. 굉장히 빠지기 쉬운 곳인데 제가 콘테이너를 들고 확인을 했습니다. 저기는 단단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되고, 재수 없으면 빠지죠. 이제 봄철이 됐으니까. 지금 저기 보면은 코너에 다른 지게차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고 저도 이제 하나 붙여놨죠, 스티커를. 이 콘테이너가 지금은 여기에 실려가지만 다시 이곳으로 실려올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콘테이너 보낼 때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줬습니다. 자, 이제 화물차가 후진으로 들어오고 있죠. 후진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. 저는 이제 그 높이만큼 들어주고 있으면 되죠. 다행스럽게도 요거 작업하는 동안 여기 차가 하나도 지나가질 않았어요. 지금 모니터 선이 하나 빠져서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그걸 만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저는 이제 계속 모니터를 사용을 하다가 모니터가 없으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. 그래서 이제 모니터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잭을 잘못 꽂아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, 카메라가.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데, 4.5톤 차이기 때문에 지금 콘테이너가 많이 남죠. 적재함을 반만 딸 겁니다. 반. 이 상태에서 이제 문을 열고 제가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완전히 후진할 거예요.
그런 식으로 후진하면은 그냥 내려놓으면 끝이죠. 간단한 작업이에요. 자, 이제 센터는 저기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봐주시겠죠. 더 들어갈지 못 들 들어갈지 이런 거 센터를 봐주시는데, 지금 요게 폭이 2.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뒷문을 닫을 거예요. 제가 대기하고 있으면 지금 저 틈으로 보이면은 뒷문 닫는 게 보이시죠? 뒷문 닫고 나도 이쪽 문은 못 닫아요. 조금 약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쪽 문 닫을 수가 없어요. 경우에 따라 어떤 화물차는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. 네, 현재 이 화물차는 이쪽 문을 못 닫습니다. 뒤에 적재함까지 바짝 붙여서 실어드리죠. 자, 이렇게 실으면은 간단한 작업이죠. 정말 간단한 작업입니다. 이렇게 실으면은 작업 끝.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